마마님, 수고 마마께서 오십니다. 수고 마마. 오랜만이세요, 유상공. 마마, 어찌 친히 이곳까지 납치셨습니까? 차세에 왔다 돌아갔다 들었네. 또 긴히 할 말이 있어서 말이네. 어서 이쪽으로 드십시오, 마마. 여기 감찰부는 대접이 참 시원찮네. 어째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예? 저기 차라도 올리라 할까요? 뭐 자네가 정그러고 싶다면 내 말리진 않겠네. 이리 드시죠. 그럼 오랜만에 감찰부 구경이나 좀 해볼까? 예종아, 가자. 예, 마마님. 아, 이제 정말 수건 마마가 실세구나. 그러게 말이야. 세상에 왕자 마마까지 덜컥 나오실 줄 누가 알았겠어. 우린 정말 줄을 서도 한참을 잘못 섰어. 아, 이러다 정말 세자 저하까지 뒤바뀌는 건 아니겠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너 그 소문 못 들었어? 뭐? 마마. 어디 있느냐? 마마. 지금 어디 있냐고 묻질 않느냐? 죽어라 이냐! 죽어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전지심략해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동이야 그 자식을 죽여주시옵소서. 엄마, 이게 뭐하는 짓이냐? 엄마, 그것이 겨우 이런 걸로 보경당과 왕자를 위해할 수 있다 여긴 것이냐? 겨우 이런 걸로! 용서해 주십시오, 마마. 저희 난지 마마와 세자 저하가 걱정되는 마음에 어머니. 예, 제가 그리하라 시켰습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 마마, 제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수건 그녀가 그년이 난처 왕자를 죽일 수만 있다면요. 모르십니까, 마마. 벌써부터 수건이 난 왕자가 세자저하의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마마께서는 분하고 원통하지도 않으십니까? 이걸 보고만 계실 거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치한 짓을 하라 하셨습니까? 대체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마마, 제가 이 자리에서 그저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이런 인형 따위가 아니면 제자리를 찾지 못할 줄 아셨어요? 아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마마. 기남 말씀을 나누실 게다. 모두들 물러나라. 예. 아니, 자네 지금 뭐라 했는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대가. 만일 국본을 바꿔야 할 일이 생긴다면 저희가... 이 사람! 지금 중전마음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대감, 그것은 제 뜻이기도 합니다. 예? 아니, 마마. 물론 이것이 위험한 이야기란 걸 압니다. 저 또한 나이 어린 세자를 생각하면 선뜻 마음의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일이고요. 마마. 희비마마께서 계시는 한 이대로 세자 저하께서 보위를 이어받게 된다면 이는 곧 종사와 조정의 파국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수고는 천비 출신이네. 어찌 그 소생이... 대감, 말씀을 삼가세요. 수건이 난 왕자 또한 전하의 핏줄입니다. 하지만 마마, 이는 분명 서인들 내부에서도 반발이 클 것이옵니다. 차라리 새로이 반가의 후궁을 들여 후사를 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현 세자가 아니라면 보위를 잇는 것은
수건의 소생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결심이에요. 물론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와 왕실을 위해 생각해둬야 할 일인 건 분명합니다. 나으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자라뇨? 나도 안 해. 내가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하지만 이젠 자네도 알 것이네. 거리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또한 쥐선당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야. 살아남자면 모든 것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거리네. 쥐선당 주인은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있네.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란 말일세. 그리 되면 가장 위험해지는 것이 누구겠는가. 이젠 중전마마가 아니시네. 바로 왕자를 생산하신 수건마마와 왕자마마란 말일세. 그리 되면 가장 위험해지는 것이 누구겠는가. 이젠 중전마마가 아니시네. 바로 왕자를 생산하신 수건마마와 왕자마마란 말일세. 그래, 도성엔 언제쯤 당도한다 하더냐? 열흘 뒤라 하였습니다. 알았다. 서두르는 것보다 확실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리 이르거라. 예, 마마. 어떠십니까, 전하? 왕자를 품에 안으시고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하십니까? 예, 부디 그러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다 잃은 고통을 맛보실 테니까요. 듯하다. 녀석, 이 콩알만한 놈도 고나긴 한가 보다. 헌데 궁금한 게 많은가 보다. 잠도 안 자고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으니 말이다. 전하, 이만 침소로 드셔야지요. 아니다, 난 왕자만 보고 있어도 고남이 싹 가신다. 아참, 내 너한테 줄 것이 있다, 동이야. 전하, 이건... 그래, 이 아이의 이름이다. 내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는 뜻으로 영수라 지었다. 영수... 몇 날 며칠 무엇이 좋을까 밤새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바라는 건 이 아이가 우리 곁에 오래오래 있어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이다. 의관의 말로도 아주 든실하다 한다. 하긴 온 도성을 그리 뛰어다니던 널 닮았으면 왜 아니겠느냐? 예, 그럴 것입니다. 실은 약골이신 전하를 닮으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습니다. 뭐? 약골이라니? 너 요즘 자중사관에게 내 얘기 못 들었느냐? 나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다. 글쎄요, 듣지 못했는데요? 좋다. 내 이번 왕자 백일 연회 때 활솜씨를 직접 보여주마. 백발백중한 모습 보면서 기절이 나지 말거라. 전하, 성과오나 그 말을 믿어 드릴 테니 전하의 활솜씨는 다음에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응? 왕자의 백일년의 말입니다. 그것을 물렸으면 해서요. 물리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동이야,